12월 11일에 하는 충남 발표회에 1학년부터 6학년이 온산초가 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 발표를 연습하는 중이었고요. 어디 가시죠? 고개 완전히 숙이세요. 앞에서 막 이렇게 그 하니까 이렇게 막 연 이렇게 난타 공연하니까 재밌었어요.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난타로 몸을 움직이고 그러는 게 좀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도 나름 네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문화예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잖아요. 이 지역의 아이들이 평등하게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도 문화예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또 우리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험치들이 좀 동일하게 많이 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.